안녕하세요. 전기공사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27살 이준호입니다. 아직 전기 쪽으로는 유망이 밝을 것 같고,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네,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필기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네, 처음에 한 3개월은 거의 한 4시간? 그 정도 수업하고 조금 1시간 정도 더 했었는데,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6시간, 7시간 하다가 직전 한 달쯤에는 거의 한 10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. 외우기 쉽게 초성으로 그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. 그 방법을 쓰면 쉽게 문제를 빨리 찾을 수 있었는데, 그 기본법 중에 방콘 분실이라고 알려주셔서 지문에 방콘 분실이 없으면 답을 찍어도 되고, 뭐 순서를 정의라면 그 방콘 분실 순서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기기가 제일 어려웠었는데요.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, 이제 다른 과목들이 좀 쉬운 과목들이 있어요. 법규나 뭐 전기 응용, 네, 전력 이런 데서 조금 점수를 잘 받아서 기기 점수를 좀 만회하여서 내 필기를 합격했습니다. 처음엔 전기 이제 기사 준비하면서 교재를 받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양도 되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 원장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를 좀 하게 되고 문제를 잘 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.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.